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탁을 받고 시간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 얘기까지 더 덧붙이니까 15분 동안에 얘기할 것이 별로 없고 자신이 잘한 건 하나도 생각해 보니까 없고 잘못한 실수만이 생각이 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 10분 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밖에서 스노우폼 한다고 다 꺼내가서 그렇고 여기다가 뭐 한국으로 하자면 밥도 비비고 뭐 부침개도 부치고 가스버너가 지금 10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딥프라이어 가지고 여기 이제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여기서 튀김 요리를 해요. 오븐 같은 건데 음식이 적정 온도에 맞게 넣어가지고 숙성시키는 거지. 예. 트레이 홀더. 네, 냉동고. 이거는 일주일 양식도 안 돼요. 예. 네. 이건 한 끼 먹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좀. 식품 위생법상 세 개 신부가 있어서 그 작업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여기 좌석에 있어서 칼은 여기다 다 붙여놓고요. 지금 여기 와서 식당에 또 일하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마니터를 설치해서 예배 보는 게 실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성경 공부하는 가정 공부 반. 예. 그러니까 이 반이 많아야 되네. 네, 저희가 방이 많은데도 아직도 부족해요. 이 수룸은 좀 청년들스럽지요? 네, 저 사진 찍는 장비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인 주소로 만들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유스룸은 이제 자기들이 자기 반의 특성에 맞게 자기들이 페인트하고 자기들이 장식을 했거든요. 이 방은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겠죠. 패스파인더 클럽에서 쓰는 텐트인데 저희가 패스파인더 클럽이다. 저 패스파인더 국기고요. 여기 반 선생님이 패스파인더 디렉터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저 뒤에 가서 그 트럭도 찍으셔야 되는데 그 트럭 속에 저희 패스파인더 쓰는 모든 장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음식하는 키친이 부엌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정글룸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긴 청소하는 재니터. 네,
저희 화장실에 이제 손 씻고 화장실용 티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손 닦는 타월도 넣어줘야 되고 또 손 닦고 난 다음에 손 씻을 때 쓰는 비누도 제공하고 거기 그 다음에 바를 로션이나 이제 티슈도 다 그 페이셜 티슈도 제공해. Oh, that's cool. Touch of peace. 우리 교회 세크레터리는 이제 매일 출근을 해요.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여기는 기계 있는데 팩스 머신이나 다른 돈 세는 기계들. 아. 저희 교회에서는 11금을 크레딧 카드도 받아요. 네. 예, 거기도 목사님 방, 저희가 목사님이 3명 있었어요. 예. 여기 부목사님 방, 예. 여기는 목사님이 쓰는 화장실, 예. 여기가 정 목사님 방. 여기서 이쪽 이제 방에 저희가 클래스룸이 모자라니까 이 목사님 방에서도 안식일에 가족 공부해요. 원래 여기 계시던 목사님이 하이테크 업에 종사하셔서 저희 교회에 저기 프린터 시스템이나 방송 시설이나 그런 하이텍이 엄청 수준이 높아요. 여기 이제 사무직원들이 쓰는 부엌이에요. 여기서 뭐 교회 요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목사님이나 사적으로 세크레터리가 이제 뭐 점심을 뭐 해 먹어야 되거나 그럴 때만 여기서 또 이제 교인들이 뭐 설교 테이블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무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기는 안내데스크인데 저기도 접수 요원이 따로 있어서 성경책도 나눠주고 교회 행사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기 이제 안내원 안내 집사님들이 많이 서서. 여기는 이제 다른 애들 데리고 애들이 우는 엄마들이 여기 앉아서 저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기저귀를 이제 사이즈별로도 제공을 해놔요. 기저귀나 비누 같은 거. 수유실이구나. 네, 여기서는 모유를 주는 방이고요. 디비디나 CD 같은 거 저희가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올라가서 인터넷으로 저희 예배가 실황 중계되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누구 뭐 DVD나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와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 안내 데스크에서 제공을 해드려요. 이 방은 저희가 세미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미나 할 때 더 많이 쓰게 돼요. 여기는 이제 절단하고 네. 뭐 자르고 이거는 이제 교회의 주요 인사들 네. 우편 박스예요. 그래서 여긴 복사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해야 돼. 각 부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킨더가든은 지금 킨더가든은 이제 방에 지금 여기 이 방에 창고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창고가 세 개 있는 창고 속에 장난감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저희가 다 넣어놨다가 이제 안식일날 꺼내요. 여기는 의자가 왜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냐면 애기들 반이기 때문에 앞에 작은 의자는 애기들 거고 뒤에는 부모 중에 한 명이 와서 같이 앉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의 예산이 엄청 많겠네요? 이 교회에서 원래 처음에 저희 교회 시작할 때 무조건 교회 사업을 할 때는 돈 걱정하지 말고 교회 사업을 하라 그러세요, 목사님이. 네. 저한테 그분 돈 없어서 뭐 못한다 소리 안 해요. 그래요. 여기는 저희가 그 아동 클럽을 할 때 쓰는 어린이 부서에서 쓰는 모든 재료가 여기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뭐 애들 반 지도하다가 물건이 필요할 때는 여기 오면은 다 재료들이 다 저희가 이렇게 갖춰놔서 사러 안 가도 저희가 항상 공급을 해놔요. 그래서 이 방이 참 편해요. 저희가 아이들 지도할 때는. 또 있네? 그거는 이제 여기는 수석 집사님 쓰시는 용구방이에요. 공구도 그냥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 미국 사람,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을 돈 주고 불러서 시키기보다는 웬만한 거는 아마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 방에서는 밥을 먹는 방인데 여기서는 밥을 준비해서 차려놓는 방이에요.
지금 저기 냉장고가 여기 냉장고하고 냉동고가 두 개 또 있고 여기는 함부로 안 열어줘요 지금. 그리고 이제 냉동실도 여기 냉동고도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안식일 날 먹을 비스켓 지금. 옷을? 네. 그래서 여기서 갈아입고 신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맞는 거 골라서 입고 저쪽 가고 여기가 여기 2층이죠 지금? 네 2층이에요. 안녕하세요. There we got it. Okay. 안녕하십니까? 저 오클라호마 주 털사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보고 정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찍어봤습니다. 찍은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7월 4일 휴일을 이용해서 교회가 오픈했을 때 안식일날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찍을 기회가 있나 싶어서 특별히 부탁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 사진은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한참 부흥할 때는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었는데 목사님이 바뀌시고 전근 가시고 한 880명으로 줄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교회가 1999년에 네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한 12년, 13년 만에 교인 수가 한 9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네 가정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은행 낡은 은행 건물을 몇 달 동안을 수리했는데 그 은행 건물을 팔으라고 그래서 1억 원에 팔았는데 마침 교회를 찾던 중 여기에 다른 교파의 교회였었는데 다른 건물로 팔리기는 싫고 교회를 하는 사람에게 팔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서가지고 그 판 금액인 1억 원에 교회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대지가 6만 평, 50에이커 6만 평에 실제로 잔디를 관리하거나 이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한 20만 평 정도 이렇게 2만 평이 실제로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일주일 내내 잔디를 깎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치면 400m, 500m 되는 그런 넓은 터이었습니다. 11금은 월 1억 원 이상 나오고 미국같이 전기세가 싼 그런 지역에서 매월 500만 원씩 전기료를 지불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운영비가 엄청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뭐냐, 어떻게 교회를 진행하느냐 물어봤더니 대전도의 세미나를 1년에 5차례,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에 3주간씩, 3주씩 예언전도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후속 소그룹 세미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역시 방송에도 나가고 그렇게 송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주중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별 장소에서 계속 소그룹 세미나나 동호회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특히 수요일 날에는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소그룹 모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진행되는데요. 5시 반에서 6시까지 식사를 하고 6시에서 7시 반까지 소그룹 모임을 갖고 7시 반에서 계속해서 찬양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연습, 찬양 연습 등 이렇게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그 터가 넓기 때문에 그냥 한국처럼 걸어서 오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와야 되고 부모가 오면 어린이가 같이 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차일드 케어 교사가 3-4명이 있어서 어른들하고 같이 온 아이들을 다 해서 패스파인더 지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성경 공부반, 기도반, 탐험대반, 개척대반 이렇게 소그룹별로 모이는데요. 특히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어린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스파인더 활동이 활발하면 부모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역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어린이를 따라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우리하고 형편이 많이 다른데요. 미국 음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파트락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온 가족이 일찍 와서 일찍 오고 밥도 먹으니까 안교 활동반이 아주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후에 3시에는 스페니시 교인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한 밤 11시쯤에 집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제가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그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컴퓨터에다 자기 주소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교인 등록이 되고 딱 엔터를 치면은 요만한 라벨에 스티커가 딱 나와서 자기 이름이 곧바로 찍힙니다. 그럼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하도 많으니까 누구랑 앉을지도 모르고 같이 이렇게 앉을 때 이름을 아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어디서 왔냐, 뭐, 이름 뭐냐, 이렇게 이름 보고. 그래서 친근감이 있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교인들을 오라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참 끌려서 서로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주차구역을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한 300석인데 한 가정이 세 사람씩만 하면은 9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여기서 저까지 머는데 그 골프장에 가면 그 사람 실어나려는 골프카가 7대인가 8대가 있어서 안식일 날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멀리 이렇게 주차한 사람들 전부 다 7, 8대가 실어나려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파트락 그 당번조는 한 10명이 8조가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풀로 이렇게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 준비하고 하는 데는 남녀 구별이 없어서 남자나 여자나 다 부엌에서 앞치마 누르고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하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교회가 기능 위주로 잘 되어 있고 평범하게 그런 건물인데도 아주 잘 짜져 있습니다. 우리 대강당의 한 두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면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입시다. 소그룹으로 교회에서 각 교육반에서 조금만 더 희생합시다. 숯불이 낱개로 있으면 곧 꺼지게 됩니다. 꺼지지는 않는다 해도 겨우겨우 지탱하며 아무런 화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 줌의 재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드리는 것, 나의 작은 촛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남, 이웃, 서로를 위해 봉사합시다. 서로를 가까이 접촉하고 알아야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빗방울 속으로 내 자신을 들어보냅시다. 음악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별내 단지나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교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교회 중심의 삶,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맡기는 사람, 교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 여럿이 서로 협력하여 큰 일을 다 함께 이루는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람되고 고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진정 우리의 삶의 마당이요 신앙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이 영상을 편집해 준 우리 이재혜 전도사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특별 찬송 대단히 감사합니다.